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다이아 페스티벌 초대 이벤트 관련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부터 아셔야겠죠? 여러 가지 기획을 하다가 네, 최종적으로는 이왕이면 저보다는 이 페스티벌에 와주시는 여러분에게 더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직 영화 감독이신 이원중 감독님을 모시고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이원중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광고, 뮤직비디오, 단편 영화, 그리고 현재는 장편 영화를 준비 중입니다. 영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쪽 분야에 꿈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언까지 해드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꼭 놓치지 마시고 와주세요. 좀더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왕이면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단편 영화를 함께 보고 이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애석하게도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단편 영화는 단편 영화치고는 조금 긴 20분 내외라고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20분을 영화를 봐버리면 20분 동안 할수 있는 얘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대신에 감독님이 연출하신 뮤직비디오 중한 편을 보고 네, 이 뮤직비디오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감독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뭐 비록 뮤직비디오지만 기본적으로 영화와 제작하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은 똑같기 때문에 영화를 사랑하시거나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특별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더군다나 직접 연출한 감독님의 입을 통해서 듣는 시간은 정말 흔하지 않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많이들 와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사일은 8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장소는 코엑스고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열리니까 늦지 말고 와주세요. 그리고 이벤트 응모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구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나이 제한, 연령 제한 이런 거 당연히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응모하셔도 됩니다. 응모하신 분들 중에서 총 100명을 뽑아서 1인당 한 장씩 1일권을 드립니다. 이 1일권이 있으면 제 행사만이 아니라 그날 다이아 페스티벌을 모두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8월 27일 하루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강조합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지 마세요. 응모는 제가 예전에 쓰던 네이버 블로그로 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댓글로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남길 테니까 그쪽으로 오셔서 자신의 실명과 전화번호 뒤네 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100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또 유튜브에서 안 하고 네이버로 가냐? 뭐 귀찮다, 번거롭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아무래도 내 실명과 비록 전화번호는 뒤에 내 자리지만 이것도 개인정보라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볼수 있게 하는 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네이버 블로그로 장소를 옮겼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블로그에는 비밀 댓글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댓글을 쓴 당사자와 저만 볼수 있죠. 유튜브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몰라서 제가 일단 네이버 블로그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제가 댓글로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남기면 그 블로그로 오셔서 자신의 실명과 전화번호 뒤네 자리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유튜브에 댓글 남기기 있기 없기.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이왕이면 그날 꼭 와주실 수 있는 분이 응모하시고 당첨이 됐으면 합니다. 100장 중 30장은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제공을 해주셨지만 나머지 70장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사비로 구입하여 마련한 이벤트입니다. 당첨이 됐는데 못 오시게 되면 그 표는 그냥 버리게 되는 거니까 비록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꼭 가겠다고 결심하시는 분이 응모하시고 당첨이 됐으면 합니다. 참고로 추첨은 100% 랜덤입니다. 자, 그럼 네, 8월 27일 토요일에 다 함께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